안녕하세요. 글씨 유튜버 누틀담입니다. 오늘은 니은 쓰는 법을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나, 냐랑 쓸 때는 이렇게 가로선이 긴 모양으로 쓰고요. 너, 녀랑 쓸 때는 이렇게 가로선이 짧은 모양으로 씁니다. 그리고 노, 뉴, 누, 뉴, 느랑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선 나, 냐랑 쓸때 니은은 끝에서 살짝 꺾어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약간 위로 이렇게 올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을 살짝 꺾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똑바로 내려오다가 살짝 올려서 길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꺾어서 내려오다가 살짝 올려서 길게 그리고 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너, 녀랑 쓸 때는 똑같이 쓰는데 살짝 꺾어서 들어가서 똑바로 내려왔다가 이 가로선만 조금 짧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꺾어서 똑바로 내려왔다가 가로선만 짧게 꺾어서 내려오다가 가로선만 짧게 써주고 너. 다음 노뇨누랑 쓸때 니은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살짝 꺾어서 들어가는데 좀 짧게 쓰고 이 끝을 너무 뾰족하지 않게 돌아서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올려서요. 끝을 살짝 꺾어서 들어갔다가 이 끝을 너무 이렇게 뾰족하게 쓰지 말고 약간 살짝 굴려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은 이 정도 되게 이렇게 꺾지 말고 이렇게 써주고 노. 그럼 배운 걸 활용해서 단어를 몇개 써보겠습니다. 넷. 넷가. 너울 이렇게 쓰고 나 나눔 논객 이렇게 쓰고 내려쓰고 날로이 받침 니은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다음 날개 길게 날 날개 네, 이렇게 단어를 몇개 써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썼던 나냐, 너녀, 노뇨, 누뉴를 같이 써보겠습니다. 나, 야, 짧게, 너. 녀, 노, 뉴, 누, 뉴.
니. 네, 오늘은 니은 쓰는 법을 빠르게 복습해 봤는데요. 기억과 마찬가지로 이 모음에 따라 달라지는 니은의 모양을 잘 연습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